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은 조명 삼각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명 삼각대냐면 맨프로토사에서 나오는 그 156BLB라는 4단 알루미늄 삼각대입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개봉을 안해 봤어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되게 길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156BLB라고 되어 있어요. 맨프로토사에서 나온 거. 자,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생기고 비닐도 되게 두껍습니다. 설명서가 하나 두장 들었어요. 한국말은 없으니까 조명 삼각대고요. 별다른 건 없어요. 삼각대. 자, 일단은 사이즈가 궁금하시죠? 일단은 접었을 때 얼마큼의 길이가 나오냐면은 높이가 40cm 나와요. 접었을 때 40cm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게도 알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게가 얼마냐? 전구를 켜고 전구를 켜면 이렇게 올렸을 때 656g 나와요. 656g이 나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DSLR 삼각대도 저렴한 걸 쓰는데 얘는 얘를 피면은 4단이거든요. 4단. 그리고 아니고 이 밑에가 되게 이렇게 바닥에 닿게 하면 더 안정적이겠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만큼 올리고 쪼이고 너무 많이 쪼였구나.
꺼져. 그래서 이 위에가 안 보이죠? 좀 내려 볼게요. 이게 최대 높이가 120 얼마라고 했던 것 같아요. 딱 120 나와요. 딱 120. 딱 120이 나오고, 이 위에가 보면은 4분의 1 인치예요. 4분의 1 인치. 이렇게 생긴 거. 4분의 1 인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8분의 3 인치도 있어요. 일반 조명, 그쵸. 록스패드 43 같은 걸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꽂을 수 있어요. 이 위에는 이 4분의 1 인치 같은 경우는 록스패드 22나 록스패드 23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요. 그래서, 상당히 그 록스패드 43이나 22, 23 살 때 그 같이 들어있는 그 같은 곳에서 파는 그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하는 그런 삼각대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조명은 조금 있다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고 한번 다 꺼내 볼게요. 자, 단계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설치는 간단한 것 같아요. 풀어서 얘를 조금씩만 풀고 바닥에 바닥에도 밀착이 이것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꼽지 않게 카메라 안 나올까? 요거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그 주로 1.5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해요. 1.5kg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이 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큰 원이라고 보면은 이 지름이 45cm예요. 보통 삼각대 사시면 1m 나와요. 1m. 근데 이건 45cm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높이도 자유롭게 하고 카메라나 조명도 약간 서툴러서 그랬는데 세 개째 하니까 빨라지네요. 이게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조잡스럽지는 않아요. 엄청 꼼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조명은 조금 이따 달고요. 하나, 둘, 세 개. 맨프로토의 156BLB라는 조명 삼각대였습니다. 맨프로토 조명용 삼각대를 3개를 한번 쭉 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쓰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